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창세기 29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운 손끝 함께 버무려 넣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야곱이 77년 동안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이러지도 않고 엄마와 가내에서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습을 합니다.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운 솥끝 함께 버무려두는 눈물을 많이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내가 삶과 부딪혀서 이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지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 같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방송국의 말씀처럼 종순일 집사님 참으로 멋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만 달란트 받은 구원의 값을 백 데나리온 꿔준 것들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 약 30조 원이라고 그랬죠. 백 데나리온은 약 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하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재산이 있을 때 어려움이 하나도 안 당할 때로 가면 그리운 손끝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버무려 넣는 눈물을 통하여 똑똑 떨어지면서 밥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이겨나갔다는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명심하셔서 적용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출발은 나부터 시작하지만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방을 뭐라고 그럽니까? 관계성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성이란 말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관계성 라레티오, 그렇죠? 라레티오라는 말은 변칙형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절대의 소유래가 됐습니다. 가치의 중요성 사격의 소유래가 됐습니다. 부정법의 소유래가 됐습니다. 한번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꽂히면 그 사람은 무조건 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강해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이제 야곱은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겸손의 표현으로 하지만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 겸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잘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보면 와 요메르 로 누칼. 그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왜요?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그죠?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와 요메리 로 못하겠다. 로는 형용 부정부사 절대 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방법을 잘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었던 것은 교회고 교회는 다 봐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내가 얼른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누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동사 가령 공성 1인칭 복수. 우리가 그리하지 않겠다. 직역은 우리는 할 수가 없소. 그런 거예요. 이제. 왜요? 이제 강의하면 알겠죠? 약골입니다. 약골. 우리가 하다. 로 못한다. 그죠? 에이? 합성어니까. 원형은 약골입니다. 부정사 연경입니다.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할 수 있다. 이 고전시부에 가면 할 수 있다는 말은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다 이런 뜻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양에다가 물을 바깥에 가서 풀을 뜯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갔다가 오라오니까. 왜요? 물 먹이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착하게만 하면 세상에서 밟힘을 당해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쳐요. 개인의 운명은 뭡니까? 생각을 바꿔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 운명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에? 날마다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는 믿음으로 가다가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다가 보면 은혜가 생겨져요. 순종은 왜 합니까? 믿으니까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시부에 보면 85%가 부정불변사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앞에 부정불변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로라는 부정불변사.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로라고 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한다는 거예요? R은 단순 부정입니다. 로는 절대 부정입니다. 부정전치사가 그렇게 하시죠.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그냥 못하겠어요. 이것도 단순 부정이면 괜찮은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개인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누카랍니다. 그죠?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지탱할 수 있다. 기꺼이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락받다. 강력하고 우세하다. 이것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풀을 뜯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목에 꽉 차서 물을 먹여야 갈증이 해소가 되지요. 여러분 물을 안 먹으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못 먹는다고 그러죠.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고 그러죠. 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은혜를 받아야 이것을 희석을 시키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요. 이분은 강한 복음, 이건 약한 복음, 이분은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용의 삶입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는 이제 이기다. 장세기 30장 8절 이겨나갑니다. 이루다. 왕상 22장 22절 이루어져 나가요. 승리를 얻다. 사무엘상 26장 25절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맞아야 돼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주의 종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카이로스로 내려왔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지금부터 병드는데 네가 치리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는다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말을 탁 로누칼이 아니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기도하다 보니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에? 이 시간에 여러분 눈물을 좀 많이 흐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로서는 능력 신명기 9장 28절 부사로서는 반드시 사무엘상 26장 25절 그러니까 난 반드시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꼭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뒷절에 가면 아드 아쉐르 예아스푸 우리가 모일 때까지는 콜 하이다림 웨칼랄루 모든 짐승의 때가 모이기까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나가서 풀을 뜯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를 말합니까? 교회 신앙생활, 단체생활. 단체 교회 신앙생활은 개인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 닫고 잘 가면 교회가 유익이 있는데 내가 입 열고 어렵다고 막 하고 다니면 그런 분들은 뭘로 결정을 해요? 로루칼. 절대적으로 나는 손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손해본 만큼 하나님은 이 손해를 넣으니까 환상의 웅덩이가 큰데 이 웅덩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드 아쉐르 예야 스프. 우리가 모일 때까지는 그 때가 모이고 이런 뜻입니다. 뭐뭐까지라는 전치사는 아드입니다. 지나가다, 진행되다. 그죠? 그러니까 연단은 여러분 지나가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연단 때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도 되어지고 자꾸 모난 부분들이 돌출이 되어집니다. 지금 야곱이 모난 부분들이 돌출이 됐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짓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눈물을 버무려서 먹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견뎠다는 겁니다. 골 하이다림 웨칼루. 그 짐승의 때가 그 후 그들에게 들어왔다. 그치? 목자들이 옮겨야 할 때가 올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트 하이벤 메알피 하베일. 그 우물의 아구에서 그 돌을 외하시카누 하촌 옮겨서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직역인데 하 에벤 이제 돌이라는 것은 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 큰 돌을 막아놨어요. 왜요? 물이 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은혜가 됐어요. 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어? 여기서 아에벤 돌이라는 말은 정관사 장모음하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돌은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일평생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 이 돌로 막아졌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물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어줘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이 폭포수 같은 물은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에?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에? 그러면서 9절로 갑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석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여자 목자들이 많았대요. 왜요? 결혼을 하려고 여자 목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 목자가 많지는 않지만 남자 목자는 너무 많거든요. 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협력해서 물 먹이는 것도 우리 양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몇 집 양을 함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지 않도록 개인이 와서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을 그 우물을 막아놓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라반은 딸이 두 명이었는데 큰 딸은 양치기를 잘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나엘은 얼굴도 예쁜데 양치기도 잘했던 거예요. 지금 상봉 직전입니다. 자, 9장의 9절에 보면 요 펜누 메다베르 임맘.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웨라엘 라엘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입니다. 야곱이 의역은 겁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메다 베르 이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죠. 절대 분리 전치사 민 동사 비엘 분사. 이제 말할 때는 절대 분리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절대 분리는 민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쟁기로 파놓고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말한다. 에? 앞에 거는 기억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이 말은 원령은 절대분리전치사 민 동사 비엘 분사 원령은 다발입니다. 정돈하다 처방하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무한다고 처방을 해줘요. 야곱이 무한다고 정돈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무한다고 교회를 비판해요. 순종도 한 번 해보지 않던 사람이 순종도 안 하고 무한다고 자기 말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돌이신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물을 비켜주셔야 우물에서 깊이 나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석이 되죠. 죄종이 던져준다고 다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만 알지. 해석은 영으로 바꿔서 이게 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불행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에? 우리 마음엔 불행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정돈해야 돼요? 정신이, 환경이, 의지력이, 그죠? 그러면 별거를 마음속에 다 넣어놨으니까 뭐가 못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바쁘고 힘들면 뭐 찾아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천히 보면 보여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긴장하고 살아가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뭐뭐하는 동안에, 야곱이 그들과 뭐뭐하는 동안에 동안합니다. 옆에 누우라고 합니다. 형용사 부사 남성 3인칭 단수. 원형은 오두, 어머니어근은 우두, 돌다 반복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입증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그런 말에서 유래돼서 얽히다, 시편 119장 61절, 경계하다, 창세기 48장 3절, 경고를 받다, 호세아서 3장 9절, 바로서다, 시편 120장 1절. 여기서 유래돼서 다시 반복하여, 아직 더 멀리. 이것이 못마는 동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 그 야곱이 얘기를 하고 정돈을 시켜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 저자는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그들과 함께. 왜 라헬? 라헬이 바 오니 임촌 양과 함께 오니. 이제 기다렸던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나엘이 오는 거예요. 나엘이란 말은 계속 역법 접속사 외 고유명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라헬이란 말은 암양에서 유래됐어요. 암양. 암양이면서도 예쁘게 생겼던 거죠. 왔습니다. 오니 동사 가령 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라헬이니까 여성형이겠죠. 완료니까 지금 다 왔습니다. 3인칭 단수니까 그녀가 지금 온 거예요. 원형은 뽀입니다. 뽀. 안으로 들어가다. 이제 왔다는 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임 함께, 촌 양과 함께. 여기서 양은 정관사 단모음합니다. 양은 보기 싫으면 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단모음하예요. 그래서 우리도 양인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단모음으로 쳐버려요. 단모음으로. 뭐 택한 백성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아니고 단모음하니까. 여기서 단모음화가 아니고 장모음화가 돼야 되는데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양은 뭐라고 했죠? 촌. 그죠? 명사 여성 단수 여성형이에요. 양은 새끼를 낳나면 단모음화로 처분하고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전도를 내서 양을 낳아야 돼요. 13만 4천을 채우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에? 그럼 14만 4천을 채우려면 영적으로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입맞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에?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시는 분은 입맞지 않은 거예요. 인을 맞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양이라는 계시성은 이동하다.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결석하고 자기 맘대로 교회를 결정하고 자기 맘대로 생활해요. 조금 이따 한번 이동하다를 제가 연구해 갖고 나왔어요. 에? 그렇다 보니까 날마다 바울이 버무려 넣는 눈물을 흘리고 밥도 눈물을 버무려 먹고 삶도 눈물을 버무려 먹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고난이 쫙 오면 은혜를 받아요. 에? 고난이 없이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었을 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은혜야. 여지까지 날마다 감성적인 은혜 좀 달라고 하지 마. 정보적인 은혜가 답이야. 그러세요. 에? 정관사 하루 이렇게 라고 처방 내렸으면 그거를 하면 그게 은혜인데 에? 다 남들은 그렇게 안 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관사는 여러분 특별 은혜입니다. 너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죠?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세르레야 미하 기로아히 그녀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그녀가 그것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라헬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의 양이라는 것이죠. 키는 이유 원인 접속사입니다. 로아는 그의 양들을 치고 이런 뜻이에요. 에? 양은 금방 했죠. 존. 그의 아버지 레 아비하 그의 아버지 직역은 그녀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이런 뜻인데 아버지란 말은 원령은 아부입니다. 불불리 전체사 리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엘이 양을 쳐도 나엘의 양이 아니에요. 에? 에. 원령은 아부입니다. 결정하다 해서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아버지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에? 에. 왜요? 목축 없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치라 가자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새가 아버지가 너 가서 양쳐라. 그럼 막둥이라도 양을 쳤어요. 그죠? 그래서 양치다가 누구를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고난받다 누구를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죠? 근데 대부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는? 두려워서 거절을 하려고 그래요. 에? 고난 안에는 큰 복이 있습니다. 양이란 말은 원령을 라아입니다. 그들의 양, 그죠? 고전 11장은 방목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양은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직장 가는데 목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다 딱 책상 하나 더 달라고 그랬고 네, 이 사람의 담임 목사입니다. 책상 하나 더 가져요. 안 가지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방목이라는 것이 놔주는데 책임도 내가 지고 복도 내가 받는 게 방목이에요. 방목. 그러면 회사 가서는 내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눈높이 서비스로 하나님 저분 심령 상태를 가르쳐 주세요. 왜 저렇게 짜증을 내요? 제가 뭘 하면 저 사람이 펴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사장님. 내가 기도 좀 해보고 그럼 또 잘려. 그렇게 하지 말고 순식간에 0.3초 만에 탁 잡아내는 것이 퓨니마티코스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 막 상대방을 귀신으로 몰아붙이고 뭐 저 사람이 악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방목해 나가서 그분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에? 은혜 받으니까 오늘 종순일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다 팔고 빚 다 갚아주고 전국의 교회를 짓고 다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거듭난 삶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전전긍긍하면 내가 이마에 인이 안 박힌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와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주석가든 그럽니다. 호의호식하는 목사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 양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교제하다 먹이를 주다 시키다 양육하다. 그래서 명사로 목자 그죠? 목자의 처방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양은 목자의 처방을 받지를 않으면 어디로 이동해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안전하게 인을 맞아서 양우리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한 마리가 아직 안 보이는구나. 그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울고 지금 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사형을 하니까 다 와요. 다 오다가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코바디스 도미네, 지금 이 로마에는 고난의 불길이, 네로의 불길이 번지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십니까? 나는 도망가라고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 네가 도망 나왔으니까 내가 가서 또 거기서 죽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명감당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맡겨진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양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명사로서는 목자입니다. 장세기 23장 8절. 네. 그러니까 양은 항상 누가 동행해 줘야 돼요? 목자. 목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데르, 잡초를 뽑아주다. 잡초를 못 먹게 하다. 독초를 못 먹게 하다. 독초는 여러분 유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독초입니다. 교회법을 어기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독초입니다. 독초는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을 마비를 시킵니다. 10의 1조를 떼먹고 나서 욕심이 마비를 시킵니다. 머리가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예물 내는 것이 신앙 세금입니다. 어? 은혜가 아니면 엄청 두려워요. 여러분, 암이 왔어도 은혜 받으면 데려가시면 예수님 만나고 남 깨지면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암이 안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전혀 건강해가고 날마다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10절로 옵니다. 야곱이 그들의 애삼촌 다반의 딸 라헬과 그의 애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다반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이제 나반을 만난 장면입니다. 와, 예, 이 가셰르라 야곱. 그때의 야곱이 보고서 라헬 라반 에트라엘 바트라반, 라헬과 라반의 딸, 라반의 딸인 라헬을 보고서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보다, 그죠? 라아 야곱,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누굴 봤다는 거예요? 에트라엘. 에트는 뭐라고 그랬죠? 더불어. 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더불어. 네. 보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갈령이라는 게 스스로 본 거예요. 이렇게 왔으니까 보는 거죠. 갈령으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갈령으로. 바르카트 갈령으로. 동사 갈령 완료 남성 3인칭 고전이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뭐를 딱 봤다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고난이나 어떤 사건이나 하면 어떻게 할까? 사건 처리가 미숙하면 연단이 길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에? 욕심이 들으면 마비를 시켜갖고 뇌세포가 마비가 되어집니다. 선택하여 뭔모를 제공하다. 봤다는 것은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고, 선택해서 뭔모를 내가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니팔령으로서는 보여지다. 내가 안 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니팔령이 많아요. 안 보려고도 자꾸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까 웅덩이가 보여지고 지금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으시는 분 보여지고 면류관이 보여지고 그래요. 가마를 타고 오시고 막 이래요. 지금 환상에, 그죠? 이게 니팔령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꿈에 대해서 한 거죠. 신적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강동사 일곱 개 중에 나타나다. 지금 축복이 보여지고 쌍태가 임신이 되어지는 게 보여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나오면 즐겁잖아요. 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보여만 진 거지 만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니팔령으로 기도해서 가지고는 왔는데 아까 설명하다 지나가는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 것을 가져온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순종의 시간이 딱 맞아져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를 가져오면 다 이루어주는 줄 알아요 그분이.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믿음도 좋아. 그런데 안 생겨서 문제예요 이게. 안 생겨서. 꼭 여러분 시간에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공되다. 시필령은 기쁨으로 보게 하다. 시필령은 능동사 역형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왔다니까 이제. 안 봤는데요. 전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래요? 기쁨으로 순종하다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게 하다니까. 하다는 시필령이고 대다 제공 이런 거는 니팔령이에요. 내가 안 보려고도 보여진 거니까. 날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사건을 처리해서 방지해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됐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 설득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 하나님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충청도 하나님 그러지? 그래요. 그래. 그러셨으면 카이로스 가지고 와줘. 근데 조건을 제시하. 가정법이에요. 응답은 가정법. 네가 만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여러분 응답은 명령법이 아니면 천국 가는 거나 명령법이지. 인간의 의지를 쓰는 것이 가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몸머를 줄기게 하다. 호팔령으로는 몸머가 보이게 하다. 호팔령으로는 수동사역형. 수동사역형. 어느 순간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뭡니까? 분별력이 없는데 뭐가 보였네요.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면 야곱도 이제 다음엔 이러질 않아요. 아 저렇게 내가 잔소리가 심했었구나. 강력한 잔소리를 막 내가 처방도 모르는 사람이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가. 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다소간에 어려워요. 문화를 모르니까. 에? 왜 성경 한독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독 읽어도 창세기 읽고 나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들어가면 창세기가 다 없어져. 여러분 천재구나 안 웃는 거 보니까. 레위기 읽고 나면 제사는 무슨 제사인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민수기 몇 명 세는 것만 생각이 나요. 에?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진 찍어서 넣어요. 여러분 옛날 군대에서 사진 찍은 것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예식장에서 늦게 가고 막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수십 년이 지나도 나요. 왜요? 내 사건이니까. 성경은 내 사건이 될 때 은혜가 되어져요. 야곱이 물을 먹인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 내 사건이 아니에요. 이때 파일령은 서로 바라보다. 재기 강압형이라고 그랬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유래가 돼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제 명사로서는 의견. 창세기 20장 10절. 보고 나면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처방해줘도 의견이 있어 속에서. 나타낼 수는 없어. 왜? 부딪혀. 부딪히니까. 순종밖에 없다라고는 알아. 근데 마씨가 찾아왔어. 마귀는 막 불평을 줘요. 이왕에 순종할 때 즐겁게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여리고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단하다. 레위기 13장 15절.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문둥이병을 진단해줘서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면 몹시 고생하는 것이 물러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뭐 알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몹시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아는 것이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지고 강대상까지 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달해주고 멘토로 전달해주면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누리다. 전도서 6장 6절. 그러니까 보고 관찰을 잘하면 나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왜요? 장애물을 다 비켜가니까. 관심을 두다. 이사야 5장 12절. 생각하다. 예레미야 33장 24절. 만나다. 왕하 25장 19절. 결정하다. 사무엘상 27장 17절. 그 다음에 구경하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사모하다. 시편 24장 12절. 나타나다. 사무엘상 2장 3절. 이것으로 와예히 보여졌다. 계속역법 접속사와 동사칼령 비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계속 양떼를 몰고 오는 라엘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거를 비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남성 3인칭 단수예요. 예? 그 양들하고 또 라반하고 지금 라반의 딸이 지금 보여진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럼 원령은 하야입니다. 이 하야는 엘로힘이라는 여호바라는 그 어근의 어머니 어근이에요. 하나님의 어근이에요. 예? 있다, 존재하다, 하려하다, 할 수 있다, 제공하다, 이루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뭡니까? 그때, 그죠? 그때라는 말은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서 에트라엘 바틀라반, 나의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왔다. 그러면서 아이 임모 외에 트촌, 그러니까 삼촌, 그의 삼촌 라반이 이제 왔다는 거죠. 왜 에트촌, 또 그 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양, 이제 오늘 양어입니다. 왜 에트, 대격 직접 목적어. 그래서 지시 대명사, 예수 이래 됐어요. 오트, 어떤 흔적을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더불어 흔적을 나타내다. 이제 흔적으로 뭐가 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양이 왔습니다. 예? 양합니다. 이제 전 명사 역격, 명사 여성이네. 여성 단수 연계형. 양이 왔는데 한 마리만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거예요? 다 쫓아서 왔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연계형이에요. 사상이 뭔지 다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양합니다. 전 이동하다 해서 이랬다고 그랬죠. 이동하다. 자, 이동하다 합니다. 양은 여러분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양은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미끄러지다, 이런 말이 소리됐어요. 양은 여러분 조금 버거우면 비틀거려요. 에? 그리고 버거워해요. 에? 뭐 그거 그렇게 된다면 기도면 되는 것이고 마음 열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어떡한데요? 이번 주 그래요. 이번 주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 왜요? 고난과 연단은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태양도 아무 소리 않고 걸려져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난리 났네. 여러분 우리가 태양보다 세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냐면 다윗이 여섯 번째 하늘을 바꿔놨어요. 거기는 다 저주 있고 막 검은 거 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으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옮겨줬어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하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예. 아, 다윗이 하나님을 참 공경하고 높이는구나.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안 해요. 카이로스고 뭐고 카이로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크로노스로 나름대로 기도를 쭉 하고 가요. 그럼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런 거를 볼 때 주의 종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타지요. 에? 꼭 깨닫길 바랍니다. 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직복을 뭐 하나 줘보세요. 그때부터 걱정해. 예? 여러분 직분은 마귀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언약도 없이 너 혼자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혜사야. 예?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랬을 때 여러분 자유함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동하다로 옵니다. 에? 비틀거리고 이동하고 흔들리고 이동하고 부담스러워서 이동하고 미끄러지면서 이동해봐야 어디로 가겠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가고 에? 환상에 눈이 하나 빠지고 그 옆에 보면 이지가 있어서 어떻게 되죠? 양아 너 눈 빠졌으니까 나 거룩하니까 안 먹을 거야. 그래요? 그렇질 않아요. 이리와 이리와지요. 그게 뭐예요? 자꾸 세속적인 수법이 땡겨 내 마음에. 이 거룩한 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 뜻이 거룩이에요. 하기오스가
주님 뜻이 지금 납작 엎드리면 납작 엎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크로노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에? 별이 우리 지구에 140배인데 별도 아무 소리 안 해.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웃었어요, 별은. 아니, 별이 우리께 달이 웃었구나. 네. 별은 여러분 웃질 않았습니다. 남의 죄진 거를 좋아하고 남의 안 되는 걸 좋아하면 빛이라는 은혜를 안 줘요. 거저라는 은혜를 안 줘요. 여러분,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저인데 어려워요. 은혜 받아, 은혜 받아.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와야 돼요. 제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 먹겠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독초를 먹어도 크로바가 된대요 지금 환상에. 예? 크로바가 뭐예요? 행운이고 토끼풀이잖아요. 지나갑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동하다는 말은 잠언서 10장 31절은 모트입니다. 모트. 기울이다, 기울어지다, 경사지다, 쏠리다. 그렇게 이 이동을 뭐예요? 생각이 삐딱한 거예요.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아주 마음 닫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죠. 루시퍼는 우리 주변을 떠나지를 않아요. 루시퍼의 졸개가 누구라고 그랬죠? 외양나시 뱀이에요. 뱀의 목적은 간교에서 뱀에게 루시퍼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눈치 보고 이러면 뱀이 들어가요. 뱀을 잡아보면 뱀은 이렇게 곧장 가는 게 없어요. 몸을 이렇게 한번 뒤틀면서 가요. 다 같이 시작. 뒤틀면서. 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늦게 가요. 그리고 혓바닥이 두 개예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가정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내 유익적으로 대답하는 건 나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을 주세요. 내가 못 올 줄 알고 믿음으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다는 믿음으로 주시고 행동은 은혜로 하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기울이고 경사지고 쏠리고 그래요. 내 생각을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말씀하고 늘 부딪혀요. 저방하고도 부딪혀요. 해보려고도 안 해요. 마음에서 해보려고 하면 다 응답을 주세요. 성경 쓰라고 그랬지, 쓰라고 그랬지. 아, 쓰자. 쓰자, 쓰자. 꿀송이처럼 다른 거 한번 써보자. 안 되면 이 성경에다가 꿀을 떨어뜨려놓고 찍어 먹으면 다 달콤하다. 고난도 달콤하네. 할렐루야. 왜 고난을 줘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에? 고난은 얇게 이렇게 칠했고 그 속에는 다 금은보화예요. 기도도 여러분 고난입니다. 기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담부터 와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에? 여러분 숨 쉬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 숨 끊어지려고 숨 끊어지는 거 걱정스러워가지고 별걸 다 먹으면서. 에? 니팔 영어는 흔들다, 흔들리다. 자, 외연나 씨가 들어왔습니다. 막 흔들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쏙는 거야. 뱀이 들어와가지고 간교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간교한 사람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에? 뱀령을 가진 사람이 기도 하나 많아요.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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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용없어 방언도. 에? 진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가 먹을 때까지 벌써 아담이 그래서 의심이 너무 많아 하와가. 그러니까 보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큰 거를 줬어요.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거 줬어요. 행위의 연역자가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와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녕 죽는다 이러면 이해가 안 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럼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늘로 한 대 차니까
그게 떨어지잖아요. 선악과가 무화과나무죠. 에? 그걸 껍질을 까서 자기가 먼저 먹어. 뱀이 한 시간 한 두 시간이 지났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거 봐라, 너희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먹을 때까지 욕해요. 하와도 처음에는 껍질을 먹어봤어요. 안 먹으려고도 막 먹여요. 우리가 막 유혹하면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먹어요. 다 죽인 먹어. 어, 안 죽네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알맹이도 먹어요.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누구를 설득을 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을 먹을 때까지 그냥 이 죄를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니팔령은 흔들리다, 흔들리게 하다, 이건 뱀이죠. 단순 신적 수동형이니까. 뱀은 신은 아니지만 허상의 신이잖아요. 히필령은 흔들리게 하다, 떨어지게 하다. 그래서 요동치다, 시편 13장 4절. 반항하다, 레위기 25장 35절. 명사로 넘어지다, 시편 동사로 넘어지다, 시편 62장 3절. 그 다음에 환란에 빠지다, 신명기 32장 5절.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환란에 빠지는 거죠. 들립시스, 점점 환경이 좁혀져 가다. 그죠? 그죠? 월급이 내려오고 자꾸 좁아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미끄러워지다, 시편 94장 8절. 왜요? 미끄러지는 걸 모르고 간 거예요 지금요. 쫙 미끄러져. 뭐가 미끄러져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끄러지는 거죠. 실족하다, 시편 38장 10절. 발을 헛디던 거예요. 생각이 헛된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에이케, 자리를 빼앗기다. 생각이 헛되면 자리를 뺏겨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자리. 에? 그 다음에 핍박하다, 핍박받다, 시편 56장 3절. 흔들리다, 시편 46장 2절. 그 다음에 옮기다, 시편 옮기다, 신명기 5장 4절.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옮겨요. 교회를 옮겨요. 마음을 옮겨요. 그 다음에 이 이동하다가 뭐가 있냐면 벗어나다, 후퇴하다.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뭐를 시켰으면 그대로 쫙 나가보게 하지 않는데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후퇴예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77년 동안 삶을 살아온 방법을 한 번도 몰랐는데 이제 나와서 연단을 받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그리운 손길, 엄마 생각이 간절합니다. 엄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퍼물려 놓는 눈물로 나물도 묻혀서 먹고 야자수도 따먹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 야곱은 엄청난 이삭이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을 탐내다가 하나님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의지해서 가시다가 이제 눈물로 허물여서 일상을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나가기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번 주에 좋은 소식과 행복한 소식과 나쁜 것은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